이번 시간에는 각도 조절 로켓 대포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? 압력과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. 준비하시고 발! 대포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게임을 해보세요. 파당! 주사기를 스티로폼으로 막아 공기의 압력을 높여 공기압을 이용하여 대포가 발사하게 됩니다. 구성품입니다. 개인 준비물로 풀 가위 자를 준비해 주세요. 피스톤을 당겨 끝까지 빼냅니다. 스티로폼 공을 주사기에 넣고 다른 주사기 피스톤을 눌러 발사합니다. 로켓 모양으로 생긴 자동차로 자동차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제작 방법입니다. 로켓 프레임에 영상처럼 바퀴를 끼워줍니다. 종이 도안을 풀칠하여 붙여줍니다. 동물 캐릭터를 접지 말고 전체를 붙여줍니다. 양면 테이프를 각도 조절 받침대 위 아래에 붙여줍니다. 피스톤은 빼내어줍니다. 주사기를 영상처럼 붙여줍니다. 비닐관을 20cm로 잘라줍니다. 비닐관을 뒷구멍에 넣어줍니다. 피스톤을 뒤로 빼내세요. 두 개의 주사기의 비닐관을 서로 연결하여 줍니다. 스티로폼 공을 손으로 눌러 달걀 모양처럼 만들어줍니다. 스티로폼 공을 앞 주사기에 넣어줍니다. 뒤쪽 피스톤을 밀어 공을 발사하세요. 각도 조절 로켓 대포 자동차가 완성되었어요. 목표물을 맞춰 쓰러뜨려 보세요.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